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브로이가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입자가 모멘텀 P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파동 특성에서의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두브로이 웨이브랭스를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온 데이비슨 걸머 실험을 얻어서 정말로 전자가 그런 이제 그 파장을 가지고 또한 간섭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니클에 대한 굴절 실험을 얻어서 회절 실험을 얻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발견했었죠. 증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명히 입자가 파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그런 물질파, 우리가 이제 psi xt라고 하면은 그거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제 그 형태를 갖다 방정식 형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파장 파동이라는 게 있으면 파동 우리가 방정식을 또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게 고전역학적으로 있듯이, 혹은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 같으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런 물질파가 있다면 물질파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슈리딩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찾은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1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단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포텐셜이 없는, 그러니까 자유 공간에서 그냥 입자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동 어이 웨이브 매트 웨이브 혹은 웨이브 펑션이 만족을 해야 되는 방정식은 이와 같은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다. 공간에 대한 두번 미분과 시간에 대한 일개 미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파동 함수는 기본적으로 복수수 함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형이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섭 패턴 같은 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초기에 어떤, 파동 함수가 어떤 형태가 있어. t 이퀄 0에서 파동 함수가 어떤 모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요 방정식 우리가 잘 적분을 하면은, 이게 시간에 대한 미분인 거니까, 그걸 잘 적분을 하면은, 그 후에 시간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파동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치 이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가, 초기에 어떤 속도로 어떤 위치에 있을 때그 후에 얘가 어떻게 이제 그 궤적이 바뀌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슈링거 이퀘이션이 그런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슈링거가 저 이퀘이션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걸 갖다가 이제 수소 원자에다가 저런 좀 포텐셜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뒤에 여러분 배우고 있지만은, 그 이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 상태들을 갖다가 다 뽑아내고요. 그것과 이제 실험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수소 분자 원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스펙트럼, 이게 그어그 이제 그 발광 스펙트럼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고민은 뭐냐면은, 도대체 파동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우선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전역학적인 파동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는 내가 전기장, 자기장 다 측정 가능한 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수면파다.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실제 하는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측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이 파동역학, 퀀텀 미케닉스에서, 양자역학에서 웨이브 펑션은 그 자체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후에 내린 해석은 뭐냐면은, 웨이브 펑션은 내가 어떤 양을, 물적인 양을 측정을 했을 때, 그 위치, 뭐, 모멘텀,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이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를 주는 그런 일종의 뭐 확률 분포 함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파동 함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파동 함수 그 자체는 측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일단 측정 가능한 것과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그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적인 양,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다루는 양 자체가 측정이 되는 양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위치와 모멘텀이다 이런 건다 측정이 되는 양들인 건데, 이 파동 함수는 그렇지가 않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측정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이제 전에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물리학 접근법하고는 되게 다른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다양한 해석들을 뒤에서 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텐데요.
배울 텐데, 그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위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현재 주어진 입자를 어떤 특정 시간 t에서 시간 t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내가 요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 t에서 어떤 위치에서 측정을 했을 때 여기 위치에서 내가 일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입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뭐가 눈을 감고 이렇게 완전 블랙박스 안에서 블랙박스 안에서 그냥 어떤 상태가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어떤 뭐 바깥에서 빛을 통해서 어떤 보거나 아니면 다른 장치에서 보고 어떤 위치를 딱 이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시간과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한 확률, 그거는 그 파동 함수의 절대값 제곱, 그 시간과 시간 t와 그다음 그 위치 x에서의 파동 함수 절대값 제곱이 바로 그 점에서의 내가 입자를 발견한 확률 밀도가 된다, probability density가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내가 어떤 그 인터벌을 곱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벌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럼 어떤 유한한 구간에서 내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 1cm와 2cm 사이에서 발견한 확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파동 함수에 대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찾아봤던 거는, 자, 그러면은 가장 해를 한번 찾아보자. 파동 함수에 우리가 해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이 슈드문 이퀘이션을 반적으로 망정식 이것만 만족시키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푸사인 xt건 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건데, 여기서 우리 좀 특별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레인 웨이브 형태,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가 되는 이런 우리가 이제 플레인 웨이브 형태의 파동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뒤집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자유 공간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입자가 있으면은, 자유 공간에서 입자가 있으면은 그 입자는 그냥 우리 등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입자잖아요. 그런 상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자에 해당되는 물질파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답은 뭐냐면은 이거 푸사인 xt는 a의 exponential ikx-ωt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사인이나 코사인을 갖다가 이제 복소수 형태로 더한 거가 되겠죠? 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웨이브 넘버가 k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웨이브는 k이고, 그다음에 오메가가 앵글러 프리퀀스인데, 요거를 여기에 넣었을 때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오메가와 k가 이런 우리가 어떤 디스퍼전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거고요. 요게 보면은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 대응이 되는 거가, 하바 오메가는 이제 물질파가 오메가로 우리가 진동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이제 하바 오메가라고 했었고요. 하바 곱하기 K는 드브로이 그걸로 뒤집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모멘텀이 됐었죠. 아하,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E는 EM분의 P의 제곱을 물질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떤 균일한 하나의 어떤 모멘텀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well defined 있다. 정확한 하바 K와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plane wave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고전적으로는 입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plane wave,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자주 나올 때이 형태는 여러분 잘좀 이렇게 익혀 놓으시고요. 요거의 확률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 파동의 절대값 제곱을 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 A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상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디에서 발견할지를 갖다가 모른다는 얘기죠. 균일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디 나올지 모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도 그럴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고, 고전적으로 내 입자를 쭉 가고 있으면은 아, 이 시간에 여기 정확하게 여기 있고 이 시간 정확하게 여기 있고 이런 거알수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이그 깜깜한 공간에서 이 전자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밖에 내가 모르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떤 위치에서 얘를 발견한 확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위치가 어딘지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상수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평면파는 입자 하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입자 하나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 하나를 나타내는 보다 적합한 그 파동 함수는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웨이브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를 기술하기 좋지 않은 거가 지금 이게 지금 확률이 다 균일하다는 얘기는 실은 뭐죠? 이게
다 모든 공간에 적분을 하면은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다 적분을 하면은 확률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1이 아니라 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실은 이제 A가 뭐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유효한 거가 아닌데,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은 어떤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균일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뭐쫙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자들의 집합. 우리가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도선을 따라서 전자들이 우우 이렇게 떼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그런 원래 나타내는 스테이트로 보는 게더 우리가 타당한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플럭스 같은 거를 보면은 플럭스는 우리가 이제 단위 길이가 1초에 이제 그 단위 길이당 있는 개수에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플럭스 계산하고 싶으면 하여튼 앞에서 여러분 했던 거 그냥 이 결과만 얘기를 하면은 A제곱에 곱하기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면서 이제 얼마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 그런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커런트하고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었죠. 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에는 따로는 없는데요. 주제를 한번 좀 뽑아봤어요. 자, Wave Function Collapse and Schrödinger's Cat.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반대를 했던 이제 그런 어떤 해석법 이런 거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까요?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냐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서 어떤 해석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해석이 좀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해석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건 아니고 지금 다른 대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요 해석법이 왜 아인슈타인은 싫어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다시 이중슬릿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자, 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슬릿을 통과를 해서 이쪽에 이제 간섭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트웨이브 웨이브 펑션이 실은 두 가지의 웨이브 펑션이 여기에 지금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전자가 위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Psi1이라는 그런 우리가 파동함수와 밑을 통과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Psi2라는 파동함수. 이두 개가 이제 각각의 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아까 슈딩거 이퀘이션 영역에서의 자기가 주어진 영역에서 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거고요. 고로 두 개를 내 더한 거가 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실은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전혀 바깥에서 안 보고 있다, 완전히 안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내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고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상태가 중첩이 된, 푸사이언과 푸사이 중첩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이런 상태. 그거가 이 안에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안 봤을 때에 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파동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쪽에서 간섭 패턴을 보는 거고요. 그건 내가 이제 여기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보는 것이죠. 이 안은 강조하지만은 완전 지금 블랙박스예요. 아무것도 외부로부터 아무런 완전 원천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측정 장치를 살짝 놔가지고 얘가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를 내가 알수 있다고 쳐보죠. 이게. 자, 그래서 내 전자가 하나 딱 통과를 했는데,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얘가 1번 슬릿을 통과했다라는 게 시그널에 잡혀서 반짝반짝거리고 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하기 전에 원래의 파동함수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측정을 딱 하는 순간 얘는 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간다는 게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파동함수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가는 게100% 확실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파동함수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측정을 해서 1번에서 보는 순간 이와 같은 파동함수가 Psi1으로 위로 전파되고 있는 파동함수로 순간적으로 파동함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쫙, 이렇게 처음에 내가 보기 전까지는 이두 개의 상태 중첩이 되어 있는 가다가 내가 딱 측정을 딱 해가지고 디텍트가 되는 순간, 아, 첫 번째야라고 하면은 그때는 파동함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2번에서 봤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파동함수가 psi2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제 이와 같이 파동함수가 여러 개의 어떤 중첩된 상태로 되어 있던 파동함수가 내가 측정과 동시에 내 측정한 값에 가장, 측정한 값에 부합하는 상태로 헷가닥 바뀌는 거. 우리가 이제 wave function collapse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너진다. 두개 있던 거가 한쪽이 이제 그쪽으로 확 이렇게 쓰러져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개 있다가 샥 이렇게. 하나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걸 wave function collap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얘가 하나로 갔으니까 당연히 가속 패턴 안 나타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안에서 하나 봤다. A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거 갖다가 이제 봤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간섭 패턴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양자역학적 우리가 이제 내리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양자역학적 해석은 이런 측정이라는 거는 상태를 바꾼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그거는 바로 파동함수를 갖다가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안볼 때는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가 위냐 아닌지 모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내가 딱 보는 딱 측정을 한 순간 값이 그 디렉트가 되는 순간 그거에 맞는 그 측정하고 부합한 상태로 딱 이쪽에 컬랩스가 된다. 그 전에는 어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확률 분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야라고 하면은 딱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굉장히 불연속적인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거가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막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이제 했던 어떤 그런 이제 해석법이 되는 건데.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해석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적용했을 때큰 무리는 없다. 뭐이 정도 수준의 우리가 이제 만족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죠. 뭔가 측정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 갖다가 한다라는 거는 하여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제 전자다라고 하면 전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 뭐, 안 보이는 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건 뭐,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막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이상하진 않는데,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가 바로 이제 슈딩거의 고양이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거는, 자, 어떤 내가 이제 박스, 아까 말한 거, 요거와 똑같이, 외부로부터서 모든 정보가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뭐, 소리도 뭐고, 다 완전 차단돼요. 진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뭐, 고립계예요, 이게. 자, 그 안에 내가 이제, 방사성, 물질을 갖다 놓고요. 이게 방사성 물질 만약에 붕괴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그 입자들이 튀어나오고요. 그 입자가 여기 있는 가이거 카운터라고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방사능 물질이 있는 점을 디텍트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걸 갖다 건드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방사능 붕괴가 됐어.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꽝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독약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얼라이브 했다가 데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뭐냐. 여기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언제 붕괴할지는 확률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게 퀀텀 미케닉 확률적 프로세스인 거고 양자역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치 여기를 얘기하면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언제 얘가 될지를 갖다 모르는 것이죠.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반감 같은 게 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어디지만은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물질이 언제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방사성 물질을 갖다가 내가 얘가 방사성 붕괴가 됐을지 안 될지를 내가 이제 완전히 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얘가 붕괴된 상태, 이걸로 비유를 해보면요. 붕괴가 안된 상태, 붕괴된 상태의 중첩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측정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하고 있으면은 두 개가 중첩이 된 상태이니까 뭐, 된지 안 된지를 갖다 모르는 그런 중첩이 된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 고양이가 방사성 붕괴가 돼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돼가지고 살아있는지 자체, 고양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측정을 안 하면은. 그렇죠? 그 뭐냐면은, 내가 이걸 딱안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보고 있으면은, 이 고양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다. 두개 상태에 중첩이 된 거가, 이 고양이의 그걸 갖다가 딱 나타낸 것이다.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라는 거고,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럼, 뭐, 죽겠님 살기겠죠? 이렇게 그냥, 죽었으면 이제 죽은 상태로 컬랩스 하는 거고, 살아있네? 그럼 사는 상태 컬랩스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인 물질에, 전자 같은 미시적인 거에다가 내가 그걸 적용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거시적인 거에다가, 거시적인 거가 내가 죽은 거가 산 거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 근데 내가 봤을 때야, 비로소 어떤 하나를, 죽냐 사냐가 딱 결정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요 논리를 갖다가 잘 확장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해석,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한번 보시고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시는데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의 천재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막 대안의 어떤 얼터너티브한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나 뭐 어쩌고 지금도 뭐 다양한 뭐 새로운 해석법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뭐 멀티 유니버스 막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웨이브 펑션 컬랩스라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개념은, 그 유명한 이제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이제 입자의 파동성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 우선은 이제 그 이제 슈딩거의 그 웨이브 미케닉스가 나오기 전에 하이젠버그가 이제 고전적인 어떤 입자적인 관점에서 뭔가 고전 역학의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얘기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히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개념.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여러 양자역학 계산들을 이제 했을 때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 역학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이제 문제를 좀 들여다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에서 위치와 속도를 내가 항상 아주 수학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측정도 잘 정확하게 그 원하는 만큼 할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다. arbitrary precision으로 어떤 시간 t에서 동시에 x하고 v 혹은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속도를 우리가 무게를 곱하면 모멘텀이 되는 거죠. 모멘텀과 위치를 내가 동시에 측정하고 어떤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자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내가 딱 지나가면서 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좌로 재놓고서 어디를 통과하는지 딱 보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속도를 측정한다 그럼 뭐 그냥 속도를 측정하는 내가 어떤 그런 장치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든지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과연 그게 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하이젠버그가 이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직 하이젠버그는 이제 웨이브 뭐를 갖다가 이제 그 웨이브 밑에서 나오기 전이니까 전자를 고전적인 입자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두 개의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할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하이젠버그는 가상 실험을 이제 도입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thought experiment라는 건데요. 자, 요런 현미경인데, 뭐냐면은, 이제 전자가 X축을 따라서 이제 쭉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미리 속도는 알고 있다고 쳐요.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위치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현미경을 갖다 놓고서 쭉 통과를 하고요. 쭉 전자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에서 빛을 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제 어떤 지정한 어떤 위치, 이 마이크로스코프가 보고 있는 그 위치에 전자가 딱 오면은 이 빛하고 딱 충돌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절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보게 되는 바깥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위치와 속도를 갖다가 동시에 이 시점에서 딱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렌즈, 그러니까 TM 얘기하면서 했던 거죠. 그 렌즈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레졸루션 리밋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리는 웨이브랭스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졸브 할수 있는 피처의 사이즈. 이게 지금 이 피처의 사이즈가 결국은 여기에서는 x축상에서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피처 사이즈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en sin 세타분의 람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디프렉션 리미티드 웨이블랭스 그 피처 레졸루션 리밋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세타는 이제 요 각도였어요. 이 축상으로부터서 이 렌즈의 최대까지 각도. 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요거를 적용을 하면은 내가 리졸브 할수 있는 그 최대 x의 위치. 근데 그거 이제 다시 말하면 불확정성이 되는 거죠. 내그 이하로는 내가 더 내가 자세히 이렇게 내가 측정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그거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요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 뭐 백큐미니까 n 이퀄 1로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 각도를 내가 이제 입실론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대충 이게 뭐 2의 n 사인 세타 입실론 뭐 2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두 배의 뭐 사인의 그렇죠?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실론이 뭐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충 두 개의 상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밖으로 테일러 전개해 보면은 선형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강 한요 정도의 그런 값이 된다. 이게 내가 이제 람다일 때,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람다일 때, 그랬을 때 내가 리졸브 할수 있는 그 리밋 혹은 위치의 정확도, uncertainty, 정확도라기보다도 위치의 uncertainty가 되는 거야.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람다를 줄이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델타 x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거가, 빛이 이 전자랑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산란을 해서 이렇게 뭐 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충돌 과정에서 전자의 모멘텀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컴프턴 이펙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서 이제 y 컴포넌트에 내가 그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없었으니까 충돌한 다음에는 이 빛의 모멘텀이 람다분의 h가 되겠고, 그거에 이제 y 성분은 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거랑 이제 그 일렉트론 전자의 그 이쪽 마이너스 y 방향으로의 모멘텀하고 서로 이제 상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모멘텀 컨서베이션이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그러니까 빛이 산란을 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이게 전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모멘텀을 갖다 트랜스퍼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컴프턴 리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코일했다는 건 내가 이제 어떤 이렇게 밀어냈다 뭐 이런 내가 이제 그런 거 되겠어요. 이렇게 충돌해 가지고 반대로 가면서. 자, 그 컴프턴 리코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얘가 산란되어 오는 각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똑똑똑 계산 그 계산이 가능한데, 얘가 충돌한 다음에 이 입실론 이내에서 어디로 얘가 산란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빛은 여기서 지금 웨이브 네이처니까 실은 이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안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로 내가 얼마만큼 모멘텀 트랜스퍼가 X 방향으로 얘가 그 전자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광자가 이제 경로를 바꾸면서 얼마만큼 전자한테 모멘텀 트랜스퍼를 했느냐라는 거가 언서튼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바꾸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내가 원래 알았던 전자의 모멘텀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언서튼티가 고스란히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던 모멘텀이 이제 언서튼한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충돌한 다음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컴프턴 리코일 값이 그러면 대충 얼마의 오더가 되냐면은, 람다분의 h에다가 이제 각도 사인이 원래 세타인데, 뭐 대충 이게 입실론이나 뭐 그냥 오더만 여러 번 보시면 되겠어요. 람다분의 h의 사인 입실론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게 각도가 큰 만큼 더 언서튼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만큼의 컴프턴 리코일에 의해서 모멘텀이 불확실해지는 정도라는 거고요.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람다하고 사인 입실론이 사라지면서 그냥 상수 플랑크 콘스턴트 하나만 남게 돼요. 이게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이게 측정하는 시점에서 위치와 그리고 위치를 측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멘텀을 약간 살짝 언서튼하게 만드는 정도. 그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속도의 언서튼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멘텀의 언서튼티가 되겠죠. 그두 개의 곱이 항상 상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수는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이게 곱한계 상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델타 x를 줄이려고 람다를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멘텀의 언서턴티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모멘텀을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내가 덜그 섭동하기 위해 덜 흔들기 위해서 람다를 키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두개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두 개의 어서튼티를 우리가 임의로 어떤 프리시즌을 측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0이 되면은 내가 둘다뭐 0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수라는 얘기는 한쪽을 0에 가깝게 하게 되면 다른 쪽이 무지무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위치에 대한 언서튼티와 그 방향으로의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X축, X축으로 그 같은 방향으로의 모멘텀의 언서튼티는 그 곱이 항상 컨스턴트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언서튼티 프린시플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고전적인 입자라고 하고서 근데 그걸 우리가 측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어떤 그런 언서튼티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젠버그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물질의 상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언서튼티를 뭔가 포함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서 기술을 해야 된다. 물질의 상태를.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파동 역학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동 역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옵니다. 요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레인 웨이브를 앞에서 했던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익스포넨셜 IKX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 오메가 t 이렇게 있었죠. 자, 요거에 내가 이제 뭐 리얼 파트만을 그렸다고 치죠. 뭐 그러면은 뭐 코사인 뭐 이게 뭐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그게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 요런 이제 플레인 웨이브를 이제 보면은 이 플레인 웨이브를 보면은 이 플레인 웨이브를 보면은 내가 어때요? 요거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람다라는 게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완벽한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로 딱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완벽하고 길이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람다가 되는 거죠. 그죠? 딱 이렇게 우리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멘텀이 p는 람다분의 h니까 모멘텀이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모멘텀이 잘 정의되어 있다. 모멘텀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모멘텀의 언서튼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죠? 정확히 딱한 값이니까, 요 값이니까. 람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위치를 봐보죠. 자, 내가 여기에서 과연 입자를 어느 위치에 측정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 그 확률은 내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면 되죠? 절대값 제곱을 해보면은 그게 뭐예요? 컨스턴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1이겠지만은. 컨스턴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공간에 어디에서든 관측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치에서 우리가 위치의 언서튼티가 무한대란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완벽한 플레인 웨이브는 델타 p는 0이지만은 델타 x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람다를 갖다가 이제 한번 그러니까 그 델타 x를 갖다 한번 좀 줄여볼게요. 자, 그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팔에 갖다 요런 팔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제로예요. 웨이브 펑션이 제로이다가 여기서 일 부분이 이제 내가 이런 플레인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됐다가 어떤 구간에서 그 다음번에 바깥도 0이에요. 자, 요런 우리가 부분파라고 할까요? 이런 걸 내가 이제 만들었다고 쳐봐요. 자, 일단은 요거는 내가 절대값 제곱을 해보면은 이 내부는 1인데 컨스탄트인데 바깥은 0이죠. 자, 근데 모든 공간에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어떤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컨스탄트죠. 그 얘기인즉슨 델타 x가 요 정도 범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요 정도 범위. 그 정도 범위가 델타 x라는 거. 오케이, 좋았어요. 델타 x를 갖다가 내가 유한하게 줄이는 거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파가 위하고 달리
모든 공간에 있는 그런 사인 파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 파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만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고 있죠. 자, 이거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진짜 사인파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사인파는 꼭 아니더라도 어떤 게 정말 완벽하게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 때만이 파장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주기적이 아니잖아. 어떤 부분에서는 주기적이지만은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안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오실레이션이 있으니까 파장이 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보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제 델타 P가, 그러니까 P가 어떤 하나의 잘 정의되어 있는 값이라기보다도 어떤 P 근처에 있는 다른 값들하고 얘가 조금 이제 섞어, 이게 잘 정의 안 되어 있다. 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이 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프레트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뒤쪽에서 우리 어드밴스드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는 하고, 여러분들 아마 공학수학 2에서 좀 배우긴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면 좀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잘 정의되어 있는 람다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그 어떤 비슷한 값이긴 하지만 약간의 우리가 이제 언서튼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하고 P가 파장과 모멘텀이 less well defined 있다, 이거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X나 델타 P가 유한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줄입니다. 이 폭을 갖다 더 줄이게 되면은 그럼 델타 X가 더 작아졌죠, 그죠?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이러면 델타 X는 주로 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실레이션을 너무나 조금밖에 안 하니까, 내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몇번 오실레이션 하니까 이제 뭐 내가 뭐 람다라는 게 대충 이 정도 비슷한 값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실레이션 마저 안 했기 때문에 오 이게 뭐지, 이게 반파장인가 아닌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의 상황보다도 더 less well defined 돼 있다라는 거예요, 람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델타 p가 더 커졌다, 위의 것보다 델타 p가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델타 x가 이제 무한대였다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밀으로 가게 되면 델타 x는 줄어드는데요. 델타 x는 더 작아지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델타 p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웨이브의 네이처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그두 개를 뭐 곱하기 꼭 상수인지는 정확히 여기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겠지만 두 개가 뭔가 하나를 줄이면은 다른 하나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델타 P라는 거, 웨이브 특성을 반영한 람다라는 거를 내가 잘 정의하려고 하면은 오실레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수록 델타 X는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내가 델타 X를 줄이려고 점점 오실레이션 주기를 줄이게 되면은 값을, 그 오실레이션하는 그 부분을 쭉 줄이게 되면은 이제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점점 애매해져 가지고 모멘텀의 언서턴티가 커진다라는 거, 두 개가 그런 식으로 맞물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웨이브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 포뮬레이트 가능하고요. 그걸 뒤쪽에 조금 이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겠어요. 제대로 파동 역학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자, 어떤 실험 장치를 이용하냐면은 이번엔 싱글 슬릿을 사용합니다. 더블 슬릿이 아니고 싱글 슬릿이에요. 싱글 슬릿이 있고 전자가 이쪽에서 이제 평면파 형태로 쭉 진행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축은 보면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 이게 Y축인데요. 그러니까 Z축으로 지금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자, 평면파가 들어와서 어떤 슬릿을 통과해서, 하나의 슬릿을 통과해서 이쪽에다 상을 맺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제 보기로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그냥 이렇게 싱글 이렇게 그냥 어떤 밴드가 나오는 것처럼 했었는데, 실은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디프랙션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픽이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가장 맥시멈이 됐다가 떨어져서 실은 0으로 딱 가는, 그러니까 상생간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살짝 올라갔다가 하는, 실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회절 패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이쪽에 맺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웨이브면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한번 측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이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에 전자의 X축상으로의 위치와 모멘텀 값을 측정을 한다라는 걸로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쪽 슬릿에 여기만 요 위치에서만 슬릿을 내가 딱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슬릿의 폭은 W입니다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이 전자는 요 위치를 통과를 하는 거죠. 다른 위치로 갔던 전자는 다 막혀서 못 가는 거고 요 위치만 통과를 하는 거니까 아하 이 전자는 이 슬릿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 상이 맺혔다라는 것만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전자들은 위치가 요 위치이고 근데 슬릿의 폭이 W니까 그 불확정의 정도가 이 X축으로의 불확정의 정도가 W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과하는 거 이제 델타 X가 이제 내가 이제 W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보면은 이게 통과를 할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X축으로 모멘텀이 0이었다 이게 0이었다라고 하면은 정중앙에 맺힐 테지만은 이게 통과를 하는 순간에 만약에 모멘텀이 살짝 플러스 X 방향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가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분포로부터 역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걸 통과했을 때 모멘텀의 분포, X축으로의 모멘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도 그렇고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느리면은 점점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붙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거 이제 이 통과를 했을 때 모멘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이제 맥시멈에서 첫 번째 0으로 떨어지는 그 다시 말하면은 이게 대략 요런 정도의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이 중앙으로부터서 이첫 번째 미니멈까지 이 간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거리가 이 거리를 먼저 한번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이건데요. 요거랑 유도를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D는 뭐냐면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에 이제 거리가 되겠고요. 람다는 이제 들어오는 전자의 그 평면파의 파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에 이제 이거 사이의 간격이 람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싱글 슬릿이 여기 들어와 있고 싱글슛이 여기 있고요. 폭이 W이고요.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D이고 자 했을 때자 내가 이제 어떤 점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떤 점이 상이 맺힐 때 자, 그걸 보는 건데 여기는 이이상요요 위치 스크린 상의 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슬릿의 정중앙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요거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회절 패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싱글 슬릿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거는 보면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슬릿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여기 매질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어떤 새로운 어떤 파를 만드는, 우리가 호이긴스 원리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호이긴스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어떤 우리가 파를 갖다가 작은 웨이블릿을 만들게 되고, 걔네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찾고 싶냐면은 여기에서 미니멈이 된 요런 포인트나 요런 포인트 이런 건 어떤 조건이 되길래 이렇게 상세 간섭이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0이 되는가?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은 건데, 우선은 이제 답으로 먼저 빨리 가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그거를 하고 싶으면은 우선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그 중앙에서부터서 이쪽까지 그 세타라고 하면은 맨 위에서 그 점에 이르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서 그러니까 슬릿 정 반대편에서 그 같은 점에 이르는 이두 개의 경로 있죠. 이두 개의 경로를 이렇게 쭉 긋고 그 다음에 이쪽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리면은 지금 스크린과 이 스크린하고 이 사이의 거리가 D가 W에 비해서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슬릿은 좁은데 지금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먼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세타나 이 사이각이 세타 프라임이고 요 사이각이 세타인데 이두 개가 비슷하고요. 이게 여러분 뭐좀 따져보면은 이제 되는데 그 이중 슬릿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은 요것과 이 위에 가는 것하고 아래쪽하고 그 경로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그두 개가 거의 이제 평행한 것처럼 이제 돼가지고 경로의 차이는 결국
요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W 곱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 혹은 이제 세타 프라임과 세타가 비슷하니까 W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이게 상세 간섭이 됩니다. 요 포인트가. 이유는 간단해요. 자, 뭐냐면은, 자,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M이 1이라고 쳐보죠. M이 1이라고 치면은 내가 2점하고 요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하고 맨 밑에서 가는 것 사이에 경로의 차이가 람다라는 얘기잖아요. 람다. 그렇다는 얘기는 2점하고 정 가운데 점 요 점 사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거 사이의 경로의 차이는 그거의 절반인 2분의 람다가 나와요. 요거는 2분의 람다예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두 개가 서로 파장의 그 반정수배니까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없어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보다 바로 밑에 있는 거하고 요 바로 밑에 있는 거하고 이 두 개 또한 내가 똑같은 그 것만큼 내렸기 때문에 또 반파장 차이가 나서 또 상쇄가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그 나머지 절반 이하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쌍, 이렇게 쌍, 이렇게 쌍,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어가지고 다 상쇄가 일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게 M이 1일 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M이 2람다가라고 해도 마찬가지, 2람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2분의 1 지점이 아니라 4분의 1 지점이었던 상쇄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게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면은 내가 이제 사인 세타를 갖다 그러면 그 조건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실은 이제 사인 세타가 지금 세타가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나 탄젠 세타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 근사합니다. 비슷하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탄젠 세타가 이제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 이게 d고요. 이거 사이의 그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d분의 x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어떤 x가 얼마가 되냐면은 x가 이렇게 조금 하면은 x가 이게 d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렇죠? 이걸 이쪽을 해보면은 x가 d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이거가 되니까 이건 d 곱하기 그렇죠? w의 m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픽은 이제 내가 가장 작은 각도는 m이 1일 때니까 w 분의 람다 곱하기 d 요거. 이거가 그 이제 픽에서 붙어서 첫 번째 미니멈까지 거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x 값을 이제 계산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중심으로 붙어서 퍼스트 미니멈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으로 붙어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서 인텐시티가 이제 스크린에 찍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심에 있는 거는 모멘텀이 x방향으로의 속도가 0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네거티브, 이제 파지티브가 되는 건데, 대충 요 정도가, 그러니까 요 정도가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으면은 요 정도가 그 어떤 우리 속도의 언서튼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만약에 모멘텀이 그냥 x0 딱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딱 이렇게 하나 선으로 그냥 이렇게 델타 함수처럼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선 하나만 나와야 될 텐데, 어떤 분포를 가졌다라는 거는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 방향으로 어떤 속도 분포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요 정도, 요 하나의 픽 정도에서 대략 한 요 정도 끝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지는 속도 정도가 우리가 요 방향으로 했을 때, 그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중심으로 붙어서, 그게 언서튼티라는 거죠. 여기를 통과를 하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미니멈 포인트에 맺히는 이 전자의 x방향의 속도가 얼마쯤 될 것이냐라는 걸 역산해 냅니다. 이렇게. 자, 그러려고 하면 우선은 먼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여기로 통과하는 전자가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제 그걸 먼저 계산해 보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d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지금 들어오는 게 이게 평면파로 들어와 있고 요게 지금 또 속도 vz를 가지고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z분의 d가 되고요. vz는 이제 모멘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얘가 이동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vz는 기본적으로 큰 값입니다. 이게 델타 vx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이 방향으로 우리가 생기는 어떤 그런 속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방향이 훨씬 더 빠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속도에,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도에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다다르는 시간은
거의 일정하다. 이게 요 시간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을 하는 여기에 도달을 하는 그 전자의 X방향, 처음에 딱 통과하자마자의 X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그 속도에다가 시간을, 이 이동한 시간을 곱하면 그게 얘가 중심으로 붙어서 이쪽 방향으로 간 이 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방금 구한 X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통과했을 때의 속도의 언서튼티에 비슷한 거니까 그걸 델타 VX라고 놓고 곱하기 T 한 거가 이제 바로 그 거리 W분의 람다 T 이거가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쭉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T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요거가 요 관계식이 돼요. 여기 대입하면 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DD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M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M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델타 PX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W를 한 거가 람다 곱하기 PZ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들어올 때 슬릿에 들어올 때 이제 모멘텀 우리가 MVZ를 곱한 거가 이제 PZ라고 하면은 두브로이 파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에 람다 여기 들어오는 그 파의 람다는 P분의 H, PZ분의 H가 됩니다. 그렇죠? 고로 람다 곱하기 PZ는 H가 되는 플랑크 콘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델타 PX 곱하기 W가 H. 자 근데 W는 뭐예요? 슬릿의 그 간격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 슬릿의 중앙에 딱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얘를 갖다가 어서튼티가 있냐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W만큼 어서튼티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X방향으로의 어서튼티가 되는 거고요. 그걸 넣게 되면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PX가 H가 되는 우리가 앞에서 하이젠버그의 그 가상 실험으로부터서 우리가 사고 실험으로부터서 우리가 얻었던 그 관계식과 동일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면 내가 위치의 정확도를 늘리려고 이걸 슬릿 좁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더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미니멈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또 좁게 하면은 넓게 더 퍼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모멘텀의 언서튼티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거를 갖다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거긴 한데, 우리가 파동의 관점에서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은 이제 근본적 펀더멘트란 그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이제 웨이브 미케닉스로부터서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뒤쪽에서 내가 이제 그 수학적 포뮬레이션을 좀 이제 어드밴스드 내용으로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조금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냥 결과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은 엄밀하게 가장 펀더멘트한 그 릴레이션은 뭐냐면은 이래요. 자, 그 델타 x랑 델타 px 여기서는 이제 h가 되는데요. 뭐냐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px 그러니까 x 방향으로의 위치의 불확정성과 x 방향으로의 모멘텀 불확정성 곱한 거는 항상 2분의 하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y 방향도 마찬가지고 z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펀더멘트하게 항상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등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크거나 같다는 항상 2분의 h가 된다. 하바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아무리 내가 줄여도 얘를 아무리 줄여도 2분의 하바보다는 내가 더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관계식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앞에선 uncertainty라는 거를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뭐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fundamental라는 관계들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수학적으로 잘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uncertainty 불확정성이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변량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것들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이 쭉 이렇게 있을 때요. 그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의 루트를 취한 거가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표준 편차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서튼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에 내가 이제 맺힌다고 하는 거를 일종의 측정의 관점에서는 내가 전자들의
동일한 어떤 파동 상태를 가지는 전자들의 모멘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들의 분포, 그 분포의 그 이제 표준 편차, 그거가 바로 언서턴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한 게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웨이 패킷 이라는 가우시안 웨이 패킷형 보겠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파동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t 이퀄 0일 때 파동 함수가 이제 어떤 가우시안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에 그 언서튼티는 어떻게 위치에 대한 언서튼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확률 분포가 필요하죠. 그죠? 어떤 변량이 어떤 확률을 가지냐가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우리가 그 입자를 그 발견한 확률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는 px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뭐 c 대신에 그냥 c의 제곱을 갖다 a로 놓고서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그러면은 요런 거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계산해라, 요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이 변량 x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거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분모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모든 확률 분그그 값에가 다 이제 적분을 한 거, 그거 분에 여기에다가 x 곱하기 px, 이거는 이제 x라는 값에 가진 확률에다가 x 값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내가 적분을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뭐냐 그 불연속적인 그런 이제 값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측정에 대한 횟수, 그걸 곱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확률 밀도 n석 변수 입장에서는 그 변수값 곱하기 확률 그 밀도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걸 한 거가 되고, 가우시안 함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x의 평균 값은 0이죠.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동일한 어떤 그런 걸 가지는 거고요. 확률을 가지는 거고요. 자, x의 제곱의 평균은 이제 x 제곱을 곱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그거는 아 여기서 뭐 0이 되는 건 당연히 이게 이제 뭐 기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이제 다 적분하면 0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함수니까 0이 안 되는 거고요. 요런 이제 값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수학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배우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x제곱에다 그걸 곱한 거 하면은 값이 이제 입실론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x, 여기 있는 x에 대한 그 언서튼티는 내가 x제곱의 평균 빼기 x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입실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우시안 쓸때 분모의 요거가 이제 바로 표준편차, 사실은 시그마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델타 x,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의 값이 되는, 그러니까 측정을 했을 때 위치의 불확정성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우시안 웨이 패킷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우시안 이런 형태에서의 그 우리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모멘텀의 언서턴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요거 조금 어드밴스된 내용이라서 뒤쪽에서 내가 저기 이번 챕터 끝에 이제 붙여놓는 여러분 선택적으로 여러분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산해 보면 뭐냐면은, 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이 델타 이제 p 모멘텀의 언서튼티를 곱해 보면은 그거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최소 조건 있죠. 이 부등호에서 이 가장 작은 값 2분의 하바, 그거를 만족을 하는 그걸 만족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파동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x축이 있겠고 f 사이에 뭐 x 그냥 시간은 잠깐 빼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하고 1하고 1 사이에서는 어떤 c라는 값을 가져요. c라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자 여러분 c는 근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파동 함수는 없는데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 퀴즈를 위해서 이런 게 있다고 치고요. 파동 함수가 이런 모양 c 0 0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 c이고요 라고 했을 때 델타 x 값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공식에 넣고서 px를 계속 px를 요거로부터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값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걸 오늘 퀴즈로 하겠어요. 자, 구체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사이즈가 한 1옹스트롬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내가 위치가 이제 그 안에 어디 있는지는 내가 대체로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도 1옹스트롱 정도에는 가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그 위치의 불확정성, 1옹스트롱 정도 되는, 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속도의 미니멈 언서튼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XYZ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다 따지지는 않겠고 그냥 X방향 하나만 그냥 따지는 이제 그런 걸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오드로 매너틱 계산하는 거니까 내가 뭐 이제 그 X 하나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델타 X가 대략 0.1 나노미터 되는 거고 델타 PX를 곱한 거가 2분의 하바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내가 여기서 다 넘기고 하바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대략 5.3 곱해 10만에서 25승.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mv 델타 x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자의 무게 곱하기 델타 vx인데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면은 이게 델타 vx로는 거의 100만 미터퍼 그러니까 5.8과 10의 5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00만 미터 퍼 세크에 육박하는 그런 속도의 언서튼티가 생기게 됩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언서튼티가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거시적인 그런 우리가 물체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주 그냥 모래알 같은 거, 무지무지 작은 모래알, 작은 모래가 뭐 이게 이제 무게로는 0.01g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작은 뭐 그게 뭐 있다, 그레인이 있다. 자,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위치를 측정을 하는데 막 광학현미경을 써가지고 막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에큐러스를 가지고서 내가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델타 X가. 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똑같은 관계식을 넣어가지고 델타 px를 구해보면은 요게 요 정도 값이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무게로 나눠보게 되면 델타 vx는 어때요? 10에 마이너스 16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제로에 가까운 그런 속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주 가볍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보통 접하는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것들, 뭐 작은 그레인도 마찬가지고 뭐큰 물질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치를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어떤 언서튼티가 델타 V 속도의 언서튼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진짜 정확하게 엄밀하게 내가 X하고 P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하등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어서티 프린시플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거시적인, 고전적인 그런 역학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거의 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양자 효과가 이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물질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서티 프린시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뒤쪽 내용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건 저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마지막에 조금 더 소프트한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딩거 이퀘이션은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 플랑크의 이제 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아인슈타인의 이제, 광전효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드브로이의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왔었고, 여러분 이거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슈딩거 이퀘이션, 그거 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드브로이가 이제 이런 파동성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드바이가 어떤 이제 커멘트를 했냐면은 만약에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 말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슈딩거가 열심히 이제 그 찾습니다. 그 슈딩거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찾았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보호는 그 당시 대가였었거든요. 이제 보호가 보호랑 그다음 소모펠트랑 해가지고 이제 뭐 상대론적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가 이제 수원자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상대론적인 커렉션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상대론적인 결과를 뽑아보려고 슈딩거 이퀘이션 슈딩거 이제 이거 말고 조금 상대론적인 버전, 렐티비스틱 버전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풀었는데. 이 결과가 달라요. 보호의 모델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틀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약간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냥 어디 이제 뭐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처박혀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데, 상대론적인 거 빼고 시간이 틀렸어요. 틀렸고, 나중에 드라이 큐션이 이제 맞는 건데, 이제 요건 놔두고, 내가 원래 제안했던 이 슈딩거 이퀘이션, 그 비상대론적인 버전, 요거가 좀 이렇게, 퍼블리시 할 만하다. 그러니까 논문을 출판할 만하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파고듭니다. 파고들어가지고 수원자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보호의 모델에서 예측하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정확하게 얻어냅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슈딩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가 뭔가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확률, probability를 갖다가 예측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파동함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이게 파동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슈딩거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특히 이제 파동함수의 제곱이 이제 무엇인가, 이게 뭐 어떤 전하 밀도 뭐 이런 건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successful 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제 막스 보온이라는 이제 유명한 또 물리학자가 슈딩거의 이퀘이션 나오는 그 psi가 일종의 확률 밀도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이 확률 밀도가 된다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successfully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뭐랄까 당연시 얘기하게 되고 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가 이제 항상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웨이브 펑션 컬랩스 이런 개념들, 이제 보통 통칭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약간 좀 불분명한 얘기인데, 코펜하겐, 그러니까 이제 뭐 보나 하이젠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세웠던 그런 해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실은 이제 보는 웨이브 펑션 컬랩스를 갖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하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칭 얘기하기로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파동함수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어떤 확률 분포를 주는 거고, 우리가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컬랩스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제 통칭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솔베이 컨퍼런스인데요. 솔베이 컨퍼런스, 뭐냐면 이제 그 유럽 쪽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제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몇 번째 50, 그 다섯 번째 컨퍼런스가 27년도, 그 슈딩거 이퀘이션이 나온 그 다음 해인가 그때 이제 열렸던 건데, 그때 학회의 주제가 이제 Electron and Photon이에요. 전자와 포톤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이제 퀀텀 띠어리에 대해서 이제 뭐 저기 뭐죠? 뭐 저기 뭐냐? 그 막스 플랑크의 액체 복사, 뭐 광전 효과 이런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막 이렇게 디스커션들을 하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사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정말 아주 뭐랄까 참 소름 끼치는 사진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학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보면은 여러분들 뒤쪽에서 슈딩거가 이 사람이고요. 슈딩거. 그 다음에 파울리, 여러분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 뭐그 언서튼티 프린시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많이 나오죠, 불리안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드바이, 예, 드바이. 그 다음에 브래그, 이 사람이 브래그예요. 브래그 법칙 같은 브래그,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랙, 그 상대론적인 그 이제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을 갖다가 만든 그런 디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컴프톤 효과. 이 사람 드브로이,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좀 뭐랄까 그 재미있게 생겼죠, 사람이 재미있게. 막스 보온이고요. 그 다음에 닐스 보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플랑크, 이 사람 이제 플랑크예요. 액체 복사의 플랑크. 딱한분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퀴리 부인입니다.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로렌츠 폴사드, 로렌츠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자역학의 그 근본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해석들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이 그 여러분 어쩌면 되게 좀 개념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을 당연히 느껴질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고민도 하면서 또 적용도 하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져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